안녕하세요, 선지입니다. 저 오늘은 무안으로 오랜만에 노지 차박을 나왔어요. 제가 여기를 진짜 오래전에 강이랑 셀토스 끌고 차박을 하러 온 적이 있거든요. 재작년인가 한번 온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저 혼자 와봤습니다. 이 가방은 장작 가방인데, 강아지다, 귀여워. 맞아요. 언제 오셨어요? 저 방금 왔어요. 좀 늦게 왔어요. 네. 방금 구독자님 뵈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강아지랑 혼자서 차박을 오셨는데 오늘 저처럼 스텔스 차박을 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. 캠핑카 만드는 것도 다 봐주셨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차를 한번 보고 가셨는데 엄청 깨끗하다고 해주셨어요. 아까 차가 엄청 더러웠는데 오자마자 차 청소를 했거든요. 너무 다행이야. 그리고 이거는 장작 가방인데 여기에 잡다한 물건들 한꺼번에 넣어서 다니면 훨씬 편할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진짜 살 걸 그랬어. 여기 다 담고 이렇게 10,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굉장히 잘 산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개수대를 만들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. 아래 이거를 설치를 안 해가지고. 그래서 오늘 노지 차박을 온 기념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. 방금 구독자님이 오셔서 아이스크림 주고 가셨어요. 그래서 이거를 먼저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백사장 따라서 차박할 수 있는 곳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 엄청 크거든요. 근데 오늘 평일이어서 그런지 저 포함해서 세 팀밖에 없어요, 지금. 그래서 진짜 고요해요.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요. 이거 어디다 놓지? 오늘은 얼음을 엄청 많이 담아왔어요. 저번에 너무 조금 담았더니 금세 녹아가지고.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신경 쓰여. 저번 주에 못 만들었던 팥빙수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. 집에 바나나 우유가 있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거의 다 돼가지고 얘를 얼렸어요.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 빙수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. 저번에 땅에 떨궜더니 상처가 났어. 이 허연 것들이 안 지워져요. 에이, 얘가 하얘야 이쁠 것 같은데.
귀여워. 엄청 녹았다. 이렇게 얼려왔습니다. 하나 갈았더니 이것 조금 나왔어요. 근데 이것도 지금 녹고 있어. 핑수 망했어. 이거는 흰 우유로 갈았어요. 지금 만드는데 다 녹았어요. 지금 핑수가 아니라 우유예요, 우유. 얼큰하네. 비가 와서 방충망 달다가 그냥 트렁크 문 닫았어요. 트렁크 문 열어놓으면 비가 다 들어오거든요. 아, 다 젖었다. 갑자기 내리네. 아까 천둥번개가 세게 쳤는데 비가 오려고 그랬었나 봐요. 비 그친 줄 알고 트렁크 열고 방충망 해놨거든요. 근데 지금 비가 다시 많이 와요. 다 들어가기 귀찮은데. 안 닫으면 이불이 젖거든요. 이불을 좀 당겨가지고 해야겠어. 이 방충망이 한 5,000원 정도 돼서 싸가지고 그냥 샀거든요. 아, 근데 우레탄창 있으면 비 올 때도 열어놓을 수 있으니까 우레탄창 달린 걸로 사야겠어.
이렇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샐러드를 사왔어요. 아, 이게 아닌다. 죄송해요. 네, 뭘 하나 빠뜨렸습니다. 이거는 소코아 냉우동 따라해봤거든요. 거기는 연어가 올라갔는데 저는 그냥 새우를 올렸습니다. 김선지는 사실 아보카도를 좋아하지 않는다. 무슨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어. 이거 아까 냉우동에 넣으려고 가지고 스테비아 토마토인데 까먹고 안 넣어가지고 그냥 지금 먹을게요. 일반 방울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테비아 토마토는 달아서 엄청 잘 먹거든요. 근데 아예 계량이 돼서 이렇게 단 줄 알았는데 이거를 스테비아에 담궈가지고 달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얼마 전에 알았어요. 충격. 이거 쿠팡에서 9,900원 주고 샀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터치야. 근데 이렇게 살살 하면 안 돼요. 좀 세게 때려야 돼. 배터리 하나를 잃어버렸었는데 방금 찾았습니다. 제가 어디에 다친지 모르겠는데 피가 나요, 손가락에. 밴드도 없는데. 바다를 한번 내려가고 싶은데 풀숲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아침은 이거 밥에 얹어서 먹으려고 합니다.
바닷물이 차는 거를 보고 가고 싶은데 한참 남은 것 같아요. 이거 하나에 85칼로리래요.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? 그러니까 하나만 더 먹을게요. 제가 사실 텐트를 샀는데 오늘 철수할 때 더우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차박을 왔거든요. 다음 영상은 새 텐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큰일 났다. 제가 선풍기 충전하는 선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.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.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이것도 안 된다. 선풍기 배터리가 다 닳기 전에 얼른 철수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는 차에 이렇게 선풍기가 꺼져버렸네요. 그럼 얼른 철수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. 구독자 많이 늘고 예쁜 영상 많이 지어주시고. 오늘은 저번보다 훨씬 덜 더웠거든요. 입추가 지났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가? 아무튼 얼른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. 강이랑 빨리 캠핑을 다니고 싶어. 그럼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